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7월에 FOMC 의사록 공개가 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기조의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 다시 한번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7월 FOMC 의사록의 주된 내용을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처럼만 데이터가 흘러간다면 9월에 대한 금리 인하는 적절할 것이다가 될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의원들이 9월에는 금리 인하를 나서겠다라는 것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7월 자체에서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됐었다라는 지지 발언도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 불특정 다수 의원들은 9월까지 금리 인하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했었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단 연준이 너무 늦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아닌지 또 금리 인하 폭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이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시기와 인하폭이 적절하지 않다면 고용 약화까지 이어질 것도 시장에서는 염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다수 의원들은 고용 목표에 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비농업 신규 고용 증가폭이 과장됐을지도 모른다고 미리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수 의원들의 이 같은 우려는 사실로 바로 드러났는데요. 간밤 같이 발표됐던 고용지표를 보시면 결국 시장이 우려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일단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연간 일자리 증가가 결론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상 대비해서도 80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미국의 비농업 부분 일자리 증가세가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훨씬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다시 한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연준이 미리 예측했던 예측치는 290만 명이었습니다. 현재 그 수준에서 80만 명이 줄어든 208만 2천 명으로 노동부는 수정 보고서를 냈고요. 첫 발표 당시 대비해서도 수치는 70% 줄어든 수준입니다. 앞서서 골드만삭스 그리고 웰스파고는 전날 정부의 고용 보고서 수치가 현재 발표 대비 최소 6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예상치를 내놨었죠. 골드만삭스는 최대 100만 명까지도 내다보기도 했는데 이러한 수치는 15년 만에 최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시장이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그리고 심각하게 냉각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바로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일갈의 증가폭의 이 같은 감소는 당초 예상보다 미국 노동시장이 더 일찍 그리고 더 빨리 냉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일단 당장의 연준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고 또 그 당시 우리가 뭐 0.25%가 아닌 25BP가 아닌 50BP, B컷에 대한 기대감까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부분을 놓고 이어질 잭슨홀 미팅에서 충분히 언급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전망치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 지표가 지금 당장의 악재로 적용이 될지 호재로 다시금 환호하는 지표가 될지는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희 시간대 함께 확인해봤던 이슈였죠. 유럽이 중국 전기차를 통해서 관세를 인상한다라는 소식 짚어드린 바 있었는데요. 하루 만에 바로 중국 측의 반박 입장이 나왔습니다. 돼지고기에 이어서 이제 유럽산의 유제품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관세 조치에 들어가겠다라고 보복과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돼지고기와 관련돼서 반덤핑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어제 유럽 측 에서 전기차 추가 관세안이 발표되자 중국 상무부는 유럽에서 수입하는 다양한 유형의 치즈나 우유 또 크림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사에서 유럽 27개 회원국의 20개 보조금 제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으로의 유제품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아일랜드로 작년 중국 수출액이 4억 6,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은 2023년 중국 유제품 수입 총액의 36% 이상을 차지하면서 뉴질랜드에 이어서 유럽 안에서는 두 번째로 큰 공급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장 분석가에 따르면 유럽이 중국에 수출하는 돼지고기와 유제품 수출의 합산 가치는 중국이 유럽으로 수출하는 배터리 전기차의 수출 가치보다도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조치안을 놓고 유럽이 한 발 뒤로 또 물러서는 다양한 다른 조치안들을 내놓을지 계속 팔로우업을 해보시죠. 아, 유럽이 중국을 향해 칼날을 겨누자 중국은 숨겨왔던 더 강한 칼을 꺼내드는 모습이었는데 유럽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 쪽에서도 바이 아메리칸을 외치면서 중국을 향한 무역 전쟁 심화가 본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특히 가장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는 중국을 향한 무역 정쟁 카드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양측이 최근에 발표한 보호무역 기조는 4년 전보다 한층 더 강경한 톤을 띠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정강에서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상품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수입 제품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양당은 중국산 수입을 억제하겠다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전략적 독립을 내세운 공화당은 필수 재화의 중국발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또 중국산 차량 수입을 금지할 수도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위험 완화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철강이나 알루미늄, 반도체나 전기차, 또 배터리 부분에서 대중국 관세를 올리겠다고 전했는데 뭐 어떤 쪽에 당선이 되든 차기 정부에서 미중 갈등에 대한 구도가 격화되고 보호 무역주의가 심화될 것은 이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함께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공급망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도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은 수혜를 받아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해당 이슈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쪽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2분기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12% 정도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담아가는 기관들의 비중은 되려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1분기에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2분기 들어서는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18%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 기관사들이 공식 성명과 입장을 내고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수하겠다, 또 지지하겠다라는 입장들을 많이 보여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들어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반등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다만 간밤에 나왔던 미국 연준 쪽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간밤 비트코인은 6만 2천 달러까지 가격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잭슨홀 미팅까지 남아있는 만큼 매크로 지표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파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